어제 술 먹었어? 운동을 왜 가요? 지금 술도 안 깼는데. 어? 되지도 않았잖아요. 깜짝이야. 아니 음주 운동을 시키냐고요. 술 먹고 난 다음날 아침에 무조건 나는 거야. 왜요 왜요? 땀으로 다 빼는 거지. 아니 근데 너 왜 일창된 것처럼 얘기해? 흥하지? 흥하면 안 됐잖아요. 약간 날 좀 넘었지. 야 근데 얼굴 작아진 것 봐. 어떻게 살이 존나 계속 빠져. 리즈 돌아왔는데? 근데 피부 상태도 좀 좋아진 것 같은데? 피부 진짜 좋아. 얼굴 진짜 작아졌다. 너네 이렇게 되고 싶어? 아니 근데 오늘 왜 운동을 시켜요? 오 대구리 왜 이렇게 커? 살 쪘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아저 돼지 스키야. 야 찐따 돼지. 아 걸렸잖아 사장님이 삿대지야. 돼지 몇 따고 싶다. 사장님 뒤졌어. 야 너 5분 했어 5분. 우리 다음 코스로 좀 넘어가시라 된다 해가지고. 정재열의 신경전환 밝힙니다. 저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머리를 밀려고 합니다. 아 뭐가 있어? 불쌍해. 주섬주섬 챙겨요? 여기서 맛있는 건데. 우와, 고기보다 챙겼지. 야, 이거는 먹는다고 살찐이 아니야. 많이 따라까? 다시? 네. 맛있어. 단백질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살찐 체질로 안 와. 그래야 요요가 안 와. 살 빠져가지고 얘기하니까 아, 괜찮을까? 나 맨날 유튜브로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 맨날 보고 있어. 지금 74kg인 거예요? 일단 이제 다 됐어요? 10kg 뺀 거야? 10kg 뺀 거죠. 절대 살찐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 무조건 사서 먹어야 돼. 운동하고 무조건 먹어. 왜 이렇게 헬창? 이거 아니면 계란을 먹든가. 2g에 들어있잖아. 2g이면 삶은 날이 두 개 불이라. 오 진짜? 근데 단백질 함량에 비해 비린맛 안 난다. 약간 초콜릿 같아. 꾸덕꾸덕한 초코 케이크 같은 맛이에요. 우와 이거 얼마인데? 근데 가격은 엄청 싸게. 이게 원래 12개 22,000원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27개 25,000원. 26,000원, 27,000원. 밥값이네. 와 근데 진짜 이거 사서 집에 놓고 땅콩 쪽으로 이거 먹어. 이거 밤에 야식 땡길 때 하나 먹으면 아, 진짜라니까. 이게 딱 짠. 유화정 먹을 바 이거 먹으라고. 가자 어? 왜 가방을 들고 가? 아이 장비 챙겨야지. 이거 일천들이 이거 가방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아, 장비야 진짜 이만 초딩 같아. 아 누가 보면 진짜 1년 운동한 줄 알겠어. 몇 칼로리 뺄 건지 알아? 1000칼로리. 에? 근데 너희가 너무 빨리 뛰는 것도 안 좋지. 아, 뛰는 거 없다니까? 나는 뒤졌어. 오, 어 헬스 걸. 이거 뭐야? 갑자기야 산악회 아저씨. 야 이게 땀복이야 땀복. 이번 초딩에서 이렇게 나이가. 오늘 일단 저 뭐야. 아 이거 아니면 시킬 수 있는 거 없어. 이거 해 이거 시켜 이거. 자 이거 해 여기 앉아. 할게요. 거기 딱 잡고 허리 피고. 에? 무슨 소리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벌려봐. 네, 그렇지. 쉽게. 네. 일구 원래상 올려. 우 무서운 트레이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와 해. 진짜 안 벌었다 내가. 이리와 봐. 나 사실 나가는 것보다 더 무겁게 하는 거긴 한데. 아 뭐해? 아니 뒷맞춰서 뭐야? 허리 딱 펴. 오케이 됐어. 이렇게 벌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이게 그렇게 확 내려놓으면 안 돼. 네. 근데요? 네. 어제 뭐 먹었어요? 어제
마지막에 기억나는 거 일곱. 그만하면서 뭐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한 번 더. 이거 6cm씩 하고 그래. 에이,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요 팬님. 6cm 안 가요. 아 팬님. 잡아 꽉 잡아. 자 갑니다 시작. 해. 대전아 대전아.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걸 더 내리려고 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안 내린다고. 네 내려고. 아니 안 내려갔다고. 아 오케이 이걸로 가자. 아 이게 쇼 이게 쇼 이게 쇼 생각이에요? 이게 쇼 이게 쇼 이게 좋아 이게 딱 좋아 20개씩 3세트만 하고 끝낼 거야 대표 하니까 대표 어떻게 하는 건데요? 들어 하나 20개씩 3번 둘 셋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다섯 근력이 좋구만 나보다 세네 여섯 아니 여섯 아니 40kg가 맞아? 아니 누가 이렇게 강한 건가요? 뭐야 아무것도 안해 밑에 아무것도 없고 뭐가 뭐 어떻게 근육을 쓰는지도 하나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하라고 아 그거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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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 앉아보실까요? 진짜 전문이야 우리는 갈아엽고 조금씩 할래 피아 갈아보세요 꼬리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걸리면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서 발로 차기만 하면은 여기까지 올게요. 여기까지 쓰여야 되니까 그치. 확실히 체계적이지? 이렇게 나도 지금 알긴 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30개 가벼운 거 우리 끝 좋아 오늘 또 왔어 다음 너 차례야 우리 끝 정말 얘 다음 너 차례야 너 차례 야, 하면 하네. 하네, 다 하네. 저 이제 못해. 아니, 충분해요. 아, 왜냐면 제가 오늘 면허 시험을 보고 다리가 아파서. 야, 비싼 거야. 운전은 못해요. 운전면허랑 상관있어요, 이게? 없죠, 없죠. 선생님, 근데 진짜 운동 원리부터 세세하게 알려주셔. 일단 안 넣어도 되고. 야. 내려. 선생님, 다리가 부러져요! 아호 누르면 소리 나오는 것 같아 돌려 돌려 오케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더 안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잘 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좀 잘생기지 않았어? 아니 지금 잘했습니다 내 무서워가지고 지금 그만하고 싶어 운전면허 따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빨리 하고 싶어 야 너 5분 했어 5분 10분만 채워 너 왜 3이야? 5에요 3이잖아 지금 한 번 더 줄이면 2주로 한다 이제 도라이 선생님 옆에 있어 안 되겠다 내가 이 저희 다음 코스로 좀 넘어가셔야 된다 해가지고 왜? 말도 안 돼 와 진짜 말도 안 돼 왜 좀 더 꾸덕쳤어 단백질 섭취 해줘야 돼 해차 버릴까? 난 언니 이거 나도 그거 먹을까요? 계속 커피 저 맛있어 언니 먹을래요 약간 상큼해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네 왜냐면 딱 질감이 꾸덕꾸덕한 거 같잖아 케이크 같잖아 찐 뭐 없네 운동해보니까 어땠어? 응? 할 땐 너무 힘든데 하고 나니까 죄책감처럼 좀 사라지잖아 근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짜장면 마라탕 아 마라탕 진짜 맛있네 평소에 진짜 배도 박살나서 평소에 우리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을 다 챙겨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을 계란으로만 계산했을 때 6개인가? 8개인가? 그래 꽤 많이 먹어야 돼 보충제는 씹는 게 아니잖아 이거 씹는 거잖아 그래서 뇌가 먹는다고 인식을 해서 포만관차 박사님들 박사님 진짜 나 이제 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 얘기 그대로 한 거야
사실 가장 좋은 건 닭가슴살입니다. 아, 씹는 맛이 있는 단백질? 그래서 닭가슴살 아니면 이거 먹으면 돼. 근데 이건 심지어 싸. 그리고 성분도 아니 근데 이거 괜찮아. 단백질 너무 많이 들어. 이거 간식 느낌으로 먹어주면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초코 좋아하는 약간 과자 땡길 때 과자물 좋다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한 해 거의 천억불로 존나 싸잖아. 그걸 맛도 존나 많아. 이럴 때 아직 싸가지고 그리고 탄수화물 안 먹는 거 존나 바보 같은 짓이야. 아 무조건 먹어 그랬어. 근데 이제 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게 좀 예거든. 하여튼 저희는 오늘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회식하러 갑니다. 갑자기 켜진 카메라. 정재열의 심경 변화 밝힙니다. 저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머리를 밀려고 합니다. 어디 아파서거나 뭐 제이랑 이혼을 했거나 큰 잘못을 하거나 이제 싸우자는 의미로 머리 미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새 뭔가 약간의 계기? 얘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급격하게 살을 빼는 거고 자극도 많이 받았고. 재열이 몸무게가 6kg인데. 6kg요? 요새 뭔가 약간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 간단 명료하게 하자. 네. 일단 이유 1, 다이어트에 대한 자극을 좀 다시 한번 스스로 다잡기 위한 마음. 그 2, 자이언트 박창 때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성에 대해서도 많이 우는, 저는 그걸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뭔가 그런 댓글들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상처를 받아서 이제 열받으니까 싸우자 이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이제 어느 순간 좀 철저하지 못했나? 이 그런 커버스 같은 거에 대해서 물건을 판매할 때 그때 막 내가 추천했던 음식들을 맛없다고 하는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 근데 그것들이 나는 정말 진정성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이제 이걸 했었는데 뭔가 의심을 받으니까 열받더라고. 그래서 열받아서 뭘 미는 건가? 아니지, 그렇다기보다는 욕을 먹은 게 콘텐츠의 기획상 너무 억지스러운 커버스 그런 거에서 욕먹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인정을 좀 아 기획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이라서 인정을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 진정성까지 넘어와서 이제 욕을 먹으니까 그건 아닌데 저 여태까지 진짜 진정성 있게 했는데 그런 진정성을 정말 지켜가면서 하는 게 우리의 1번 저거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시트콤을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정재열이랑 이승이랑 진짜 주말마다 진짜 새벽까지 그거를 기획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트콤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컨텐츠 영상들이 조금 몇 개가 구려요. 제가 봐서 좀 별로였어요. 별로였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받는 건 좋은데 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진짜 무슨 정재열 무슨 뭐 아 진정성 다 떠났고 어느 순간부터 커머스만 하고 사실 그렇지 않아. 그 다음날 바로 뽀링이 소개팅한 영상 올리니까 또 반응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니 네. 궁극적인 이유는 저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전환점? 게을렀던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의 어떤 의지 표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밀고 싶다 뭐 해가지고 아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지 왜? 갑자기? 몰라 머리 밀면 눈물 날 것 같아. 갑시다 이제. 아, 근데 이왕 밀 거면 삭발로 가자. 아 삭발은 좀 그래. 그러면 5mm 3mm 그러면 투쟁이라도 하나 봐. 투쟁은 왜? 난 투쟁하려고 다 자르는 게 아니야. 아 그러면 뭐 변화? 군골 쇄신. 어 그거 맡겨. 그거 맡겨. 안녕하세요. 아 머리를 네. 밀 거거든요. 아 예. 네. 변화하기 전에 재열이한테 남길 말 있어요? 어 마지막 인사 한번 하자. 아니 뭐 이게 변화한 일이라고 그냥 살을 쏙 빼서 한번 멋있게 얘기도 나고 할 텐데 한번 해보자. 아 못하고 있어. 입니다. 렌치 고속도로 제일 뒤에서 보면 많이 밀렸어요. 길어. 여기까지만 하는 거 어때? 헐. 혹시 그 여기다 글자 새긴 거? 아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투쟁 하나만 잡자. 내가 뭐 싸우러 가는 게 아닌데 왜 투쟁을 하냐 자꾸. 되게 저 정도면 두상이 좀 예쁜 편인가요? 저기요? 네. 하나도 없던가? 불쌍해 진짜. 아니, 내가 자르겠다는데 뭐가 불쌍해.
좀 뭔가 서글퍼요. 제인 옆에 있었으면 나 울었을 것 같아. 저 이래봬도 와이프가 있거든요. 말을 안 했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머리 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치? 재현님 쿵푸 팬더에서 엄청 뚱뚱한 생각보다 머리 두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재현님 턱절은 아니긴 해요. 좀 귀여워요. 근데 재현님 짧은 머리도 괜찮다. 편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썹 남겨요. 물어본 거예요. 네. 아, 시원하다. 기분이 좋아. 그 회사에 꼬랭이 희연이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사왔어. 뭐? 옛날에 위한 선물. 회님!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머리를 한 번씩 밀어보세요. 다이어트 앞으로 하루 단백과도 많이 먹고 라운콜 진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빠가 돼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기르기 전까지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동안 정재열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